익숙했다. 나 좋아하니? 왜 던지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이제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부터 하면 되나요? 근데 왜 저 혼자예요? 아직 8시 30분이라서. 아니 뭐 이해는 합니다. 원래 또 우리 미인들이 또 정꾸러기잖아요. 예, 이해는 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이 친구 잘리면 저도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와야 할 기미는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와서 적어도 마이크 차는 신용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잠깐만. 예. 그럴까요? 저 예림아 야, 아직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 지금 얘 잔뜩 밀렸어. 자, 얼른 나오세요. 어떡해.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 장면을 담기 위해. 괜찮아. 혹시 지금 무슨 생각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잘 던지다 진짜. 오늘도 네네. 대화를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네네. 게임을 통해서 한 번은 산책, 또 한 번은 계속 산책. 찾아서 준비 되셨나요? 네. 네. 바이오 예림 불금. 오? 어, 나 왜 알지? 아,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두뇌 풀가동해서 가겠습니다. 절대. 현우 지감. 아, 예림 민. 아, 격세지감이라 내가 지금 잘못 들었구나. 별세민. 아, 제가 뭐라고? 오메. 현우 불망. 경도. 현우 지색. 자, 이제 이고요. 마지막 문제 갈게요. 네. 어쩔? 예림 TV. 정답. 아! 이거는 사자성어가 아니잖아. 잠깐만. 아, 제가 근데 아까 사실 사자성어를 제가 잘 못 들은 거예요. 아까 그 제가 격세지감인데 절세지감. 지금 감독님들 속마음 읽어볼까요? 지금 하남자라고 생각하시죠? 게임 이기셨어요. 아, 그러게요. 와, 여기서 보니까 진짜 예쁘다. 저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저 손 되게 빠르죠? 이게 또 짜면서만 바이브 아니겠습니까? 나 여기 원래 엄청 더러웠거든. 내가 다 치웠어. 완전 깨끗해. 근데 편의점 너무 좋지. 뭐 도와줄까? 아니야, 지금 다 했어. 아, 우리 저거 해야 돼. 우리 어제 분리수거 하자고 했잖아. 지금 우리 여기 말고도 나도 우리 분리수거 같이 해. 좋아. 할 수 있어? 그럼 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걸.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희도 네. 너무 잘 잤습니다. 나 완전 포근. 아, 오늘 날씨도 되게 좋네요. 그러게요. 저희가 어제 고객응대에서는 조금 미숙했지만 오늘 분리수거 청소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완벽하게. 저 이렇게 네네. 준비도. 어? 준비된 여자입니다. 아,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장갑까지 다 챙기시고 이번에는 하지만 이게 분리수거장 청소인데요. 네네. 사실 좀 잘못 분리수거된 것들이 있다거나 네. 더러운 것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그것이 정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런 거 찾아야 돼. 이거 캔이거든. 이런 것도 이렇게 있으면은 한번 열어서 꾸겨가지고. 어, 근데 다 해주셨네. 왜? 다 해주셨어. 이러면 힘들진 않지? 그럼 원래 알바는 청소야, 청소. 아, 그치. 혹시 그 쓰레기 버릴 거 있으세요? 아, 저녁에 가세요? 네, 아니 내일 가요. 아, 내일 가요? 네. 감사합니다. 쓰레기를 습득했다. 오, 많이 가져왔네? 근데 다들 이미 분리수거를 그치? 해놓으셨어. 우리 너무 빨리 끝내는데? 다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거 더 할래도 할 게 없는데?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부장님 오실 때까지 쉴까? 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또 더 일할 맛이 나니까. 우리가 어제 약간
손님 응대에 약간 재능이 없었던 걸 수도 있어. 또 이런 거에 재능 있는 사람 따로 있거든. 맞아. 아, 근데 진짜 빨리 끝냈다. 그니까. 아, 오늘 같은 날 또 우도 들어가면 대박인데. 우도? 오늘 몇 시 비행기로 들어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눈 떨린 거 알아요? 지금. 같이 가자면 어떡하지? 우도 가서 전기바이크도 같이 타고. 어? 쓰레기. 아니, 나? 아니, 아니, 아니. 나 쓰레기라고. 아니, 아니, 쓰레기. 아, 어, 주세요. 네. 주세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정리를 다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리와, 그래서 우도는? 우도? 어. 오늘 축구해. 고부장님. 어떡하죠? 저희 너무 잘했어요. 네. 네. 오시는 손님들 것도 저희가 다 치워드리고, 직접 가서 받아와서 또 치워드리고, 저희 너무 잘했어요. 네네. 네. 아, 예. 아, 너무 잘 됐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19점 드리겠습니다. 아! 1점은 더 분발하라는. 아, 좋습니다. 어, 그럼 저희 이제 다음 또 업무가 있을까요? 얼룩이 네. 여기 또 마스코트. 그치, 그치. 네. 먹이를 네. 좀 준비해보는 시간을 한번 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당근 한번 썰어볼 거예요. 어, 네네. 어, 뭐 얼룩이가 먹기 좋게끔 아. 아, 예쁘고 잘 썰어주시면 하면 됩니다. 어, 네네. 네. 저희 한번 잘라볼까요, 그러면은? 예, 네. 내가 아까 얼룩이한테 사실 줘봤는데 어. 크게 썰어야 되겠다. 그치, 그치. 안 그럼 왜? 내 손까지 먹어서. 그럼 또 애들이 다칠 수도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조심, 조심. 그러면 바로 자를게. 오, 뭐야? 아니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조심. 꽉 잡아야 돼. 이리 갈까? 응. 다칠 수 있으니까 담아줘, 그러면. 아, 그 옛날에 그 노래. 뭐? 나 좋아하니? 당근. 아니, 네가 이걸 원한 거 아니야? 제가 아니. 저희가 좀 실수한 거는 많이 해야죠. 보셔가지고 네. 어, 너무 잘해주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런 것들이 눈에 다 보였어요. 그래서 네, 우리 오늘 근데 뭔가 막상 끝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하다. 그러니까 더 있을까요? 아,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어?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저희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필요할 때 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한 걸음에 달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네, 궁금하긴 하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알바를 되게 오랜만에 했는데 항상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던 저인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긴장을 해서 그런지 첫 타라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지만 오늘 그래도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혹시 나랑 함께해서 긴장했던 거야?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또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또 제주도에서 캠핑장 아르바이트도 처음 해봤는데 앞으로는 정말 저희 보마리 이름에 걸맞게 제주도 많은 곳들을 보여드리면서 능숙한 알바생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도 다짐하면서 우리 유튜브 여기 바로 제주 구독과 좋아요 잠깐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